자, 723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다면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지. 자, 우리가 지금 뭐를 공부를 지금 하고 있냐면 다면체하고 또뭘 배우냐? 회전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다면체하고 회전체 두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일단은 이 가장 큰 차이가 얘들아 뭔지 다 알고 있죠. 뭡니까? 다면체는 그냥 곡선면이 없는 거지. 그냥 평면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회전체는 뭐가 있습니까? 곡면이 있어. 이렇게 구부러진 면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다면체는 일반적으로 뭐 삼각, 사각, 오각에 대해서 뿔이라든지 기둥, 그 다음에 뿔대,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되겠고요. 회전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원뿔, 원이 좀 들어가지. 원뿔, 원기둥, 원뿔대, 이런 식으로 되겠네. 맞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뭐 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회전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중 다면체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봤으니까 답은 간단하게 몇 번인 거알수 있습니까? 4번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5번입니다. 자, 삼각기둥의 면의계수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기둥일 때 얘들아, 자,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있고요. 자, 꼭지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둥일 때 면의 개수는 몇 개가 되지? 이름 더하기 2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모서리의 개수는 윗동네, 가운데 동네, 아래 동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3N개가 되고요. 꼭지점은 가운데는 꼭지점이 없잖아. 위하고 아래만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N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는 뭐하고도 마찬가지니, 뿔대일 때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뿔일 때는, 자, 면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하고, 꼭지점하고, 자,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면이란 건 얘들아 뭐가 됐어? 위에, 하나밖에 없잖아, 면은. 그치? 아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일은 플러스 일개가 되고요.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일은 플러스 일개가 되고, 모서리는 몇 개가 되냐? 위에는 모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만 n개, 아래만 n개, 2n개,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삼각기둥이니까, 기둥이니까 이제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삼각기둥의 면의 개수야. 면의 개수라는 거는 뭐냐면, 1은 플러스 2거든. 근데 삼각이니까 당연히 A는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 5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자, 사각뿔대야. 사각뿔대. 말 그대로 사각이 N이잖아. 그렇지? 뿔대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기둥하고 똑같겠죠? 모서리의 개수니까 3N. 1은 곱하기 3. 결론적으로, B는 뭐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니? 12가 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5가 뿔이라고 했고요. 꼭지점. 자, 뿔의 꼭지점은 뭐야? 1은 플러스 1이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C는 뭐가 된다? 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개수는 얼마겠냐? 이거 뭐세 가지만 더해 주시면 되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3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면의 대각선의 개수가 27개인 각뿔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대각선의 개수 우리가 공식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대각선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정리해봅시다. 자, 대각선. 어떻게 우리가 계산했었지? 일단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니? 몇 개야? 자기한테 그을 수 없고 양옆으로 그을 수가 없는 거지. 그쵸? 여러분들이 이건 적당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못 풉니다, 문제를 아예. 그러니까 n-3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근데 그러한 꼭지점이 모두 몇 개가 있냐? n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양쪽에서 그은 것들 두 개가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눈다. 이게 바로 대각선 총 개수의 공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보면은
윗면에 대각선의 개수가 27개라고 했으니까 얘가 27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2라는 친구가 1로 넘어가면 곱하기 2로 넘어가서 54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를 n-3을 곱하기 n이 54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지금 몇 개 차이야? 3개 차이잖아. 그래 안 그래? 3개 차이니까 적당하게 이거를 곱하기로 우리가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6 곱하기 9가 54라는 거는 뭐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왜? 3개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3개 차이잖아. 3 차이잖아. 그치? 여기는 n이고 얘는 n에서 3 뺀 거니까 얘네 둘이는 뭐 차이라고 얘들아? 3 차이란 말이야. 그리고 곱하기가 바로 54개라고 했으니까 6, 9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즉 결론적으로 n이라는 거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그렇지, 9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밑면에 대각선의 개수가 27개인 각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9각불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자, 9각불이고 얘는 면면체냐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면면체라는 거는 면의 총 개수가 몇 개냐? 지금 그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뿔 같은 경우는 이름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면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꼭지점의 개수가 24인 각기둥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여기 꼭지점의 개수가 24인 각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 아, 각기둥에서 기둥에서의 꼭지점은 몇 개냐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기둥에서 얘들아 꼭지점은 우리가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이름 곱하기 2, 2n개라고 했었지. 맞아요? 어, 왜? 꼭지점이라는 거는 윗동네, 가운데 동네, 아랫동네라고 보면 윗동네하고 아랫동네에만 이름 개수만큼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꼭지점이라는 거는 기둥일 때 뭐가 되는 거냐? 2n이다 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 개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은 24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했거든. 결론적으로 n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 12개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이름은 뭐가 되냐? 어쨌든 10 이 기둥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12각 기둥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12각 기둥. 자, 그럼 n이 일단 12니까 그거 기둥입니다. 면은 몇 개냐? 이름 플러스 2라고 했네요. 그러니까는 14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냐? 이름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동네 이름 개수만큼, 가운데 동네 이름 개수만큼, 아래 동네 이름 개수만큼이니까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X고 이 친구가 Y니까 X하고 Y를 더하면 14하고 36을 더하는 거고 답은 뭐가 된다? 50개다 이렇게 해서 5번이 답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다면체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내용을 좀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한번 봅시다. 자, 삼각뿔은 오면체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뿔은 이름에다가 1을 더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삼각이면은 삼각 더하기 1이니까 사면체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면체가 아니라 사면체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뿔대라고 나와 있죠. 뿔대의 옆면의 모양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고요. 자, 뿔대의 옆면은 사다리꼴이네요. 사다리꼴. 그 다음에 뿔의 옆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아, 이등변은 빼자 얘들아. 이등변은 빼고 삼각형만 쓰세요. 삼각형. 자, 그래서
육각 뿔 때의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 아니고 뭡니까? 사다리꼴이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틀린 답이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칠각 기둥. 자, 기둥이면은 밑면이 당연히 몇 개가 돼야 되겠어? 위에 아래에 있으니까 두 개가 돼야 된다. 너도 틀렸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지. 4번 팔각 뿔입니다. 자, 뿔의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당연히 뭐가 답이 됩니까? 4번이 답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도 한번 봅시다. 오각 뿔 때의 두 윗면은 서로 평행이고 합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뿔 때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생긴 친구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여기를 잘라버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두 개가 평행인 거는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는 아니야? 합동은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 거니? 닮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닮음이라는 단어는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아직은 뭐 몰라도 되지만 그냥 어쨌든 닮음이다, 즉 그냥 두 개가 뭐에다? 닮았다,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도 뭐 했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 도형을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12곡에 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 자, 두 밑면. 자, 밑면이 두 개인 거를 보니까 일단은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니? 아, 너는 기둥 아니면 뭐겠구나? 뿔대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다리꼴이다 라고 했네요. 사다리꼴이라고 했으면 아, 그지, 너는 기둥은 아니고 뿔대만 가능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11면체다라는 거는 면이 11개라는 얘기고, 그러면 뿔대 같은 경우는 면은 이름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총 11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은 뭐가 되는 거니? 9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답은 뭐가 되는 거니? 이름 뿔대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 구각 뿔대에 해당하는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 743번입니다. 두 밑면은, 자,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다 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는 거 알 수가 있겠어? 그렇지. 기둥 또는 뿔대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내각의 크기 합이 1080도인 다각형이고 라고 했네요. 자, 내각의 합이 1080도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각의 총합이 108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내각의 합, 자, 얘도 정리해 볼게요. 내각의 합, 내각의 합은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냐, 알겠어? 어, 자, 여기 한번 볼게. 예를 들어보자. 자,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사각형은 얘들아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는 거니 얘들아? 두 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삼각형이, 자, 삼각형이 두 개 만들어지고, 잘 보세요. 두 개 만들어지고 삼각형의 이 각의 합은 몇 도야? 18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8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개. 즉 이 모든 각의 합은 360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일단 얘들아 좀 이렇게 잘 들어봐.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다 영상 올려줄 거니까 자, 잘 들어서 이해를 좀 한번 하세요.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삼각형을 먼저 이렇게 그어보라고. 이렇게 몇 개 그어지는지. 이렇게 몇 개 그어지는 거니? 네 개 그어지지. 그래, 안 그래? 아, 삼각형이 네 개고 삼각형 하나당 180도니까 얘는 720도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720도. 그러면 삼각형이 네 개 만들어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뭐가 되는 거니? 육각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거를 어떻게 너희들이 조금 이해하면 좋냐? 봐봐. 삼각형은 얘들아 변이 모서리가 몇 개 있어야 삼각형이 되는 거야?
세 개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세 개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n-2인데, 여기 n에 3이 들어갈 때 1이 되려면 n-2가 필요하겠지. 여기 n이라는 값에 얘네 3이 들어갈 때 얘가 뭐가 돼? 이 하나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래서 내각의 합을 구할 때는 n-2 곱하기 180이 바로 내각의 합공식이다라고 보면 돼요. 삼각형, 이게 삼각형의 개수예요. 삼각형의 개수 곱하기, 삼각형은 한 개당 180도이기 때문에 내각의 합은 n-2 곱하기 18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이게 몇 도라는 거니? 1080도라는 얘기야. 그러면 n-2라는 거는 뭐, 얘가 넘어가니까 180을 갖다가 1080을 180으로 나누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나눌 때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0 하나 떼면 될 거고요. 이렇게 0 하나. 그치? 그 다음에 9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니? 얘는 9, 1은 9에다가 9, 1은 9, 9, 2, 18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9, 2, 18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또 다시 2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 6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자, 무슨 말이냐면 n-2가 뭐란 얘기야? 6이란 얘기야. n-2가. 알겠니? n-가 6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n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 아,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팔각 기둥이거나 또는 팔각 뿔대 이렇게 우리는 이름 부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갈게요.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인 거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뿔대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아, 직사각형이네요. 미안. 뿔대가 아니고 뭡니까? 기둥이 돼야 되겠지. 뭐가 된다고? 기둥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름은 뭐고? 이름은 8이고 기둥이니까 팔각 기둥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죠? 팔각 기둥이기 때문에 밑면의 모양은 뭐가 되냐? 팔각형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이고요. 모서리의 개수라는 거는 기둥이니까 이름 곱하기 3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83, 24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44번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쵸?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은 3개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4개짜리도 있고요. 5개짜리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쵸? 너는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아, 지금 잘못 설명했다. 얘들아, 다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라는 말은 정사면체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얘들아. 정사면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얘기야. 이 꼭지점에 면이 몇 개 모여있니? 이 꼭지점에 얘 아래쪽 면 3개 모여있지. 이 꼭지점에도 여기 있는 면, 뒤에 있는 면, 밑에 있는 면 3개 모여있지. 이 말이야, 이 말. 각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같다라는 말은 이러한 정사면체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면이 몇 개 모여있어? 앞에 2개, 뒤에 하나, 3개 모여있겠죠. 여기에 몇 개 모여 있겠어? 자, 여기에 몇 개 모여 있겠어? 이렇게 두 개하고 밑에하고 세 개 모여 있겠지? 그래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같다. 이거 맞는 말이야. 지금 얘네들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 사면체에서 6면체에서 8면체에서 비교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같다. 맞는 얘기네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삼각형이 3개인 정사면체, 4개인 정팔면체, 5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정20면체,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얘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정육각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한 각이 120도가 되고 그게 3개만 모여도 360도이기 때문에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알겠지? 정오각형까지만 이렇게, 정오각형까지만 이렇게 가능하고요. 정육각형부터는 한 각이 이미 120도이기 때문에 3개가 모이면 360이 넘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749번 문제고요. 자,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거 자체가 암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요. 자, 면하고 모서리하고 꼭지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면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정3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대로 4, 6, 8, 12, 20 쓰시면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는 꼭지점부터 하라는 얘기지. 그대로 내려오니까 4. 얘네들은 엇갈려서 6, 엇갈려서 8, 엇갈려서 12, 엇갈려서 20.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거 해서 8에서 뭐를 뺀다? 2를 뺀다는 얘기야. 두 개를 더하는 거 8에서 2를 빼니까 6. 14에서 2를 빼니까 12. 그럼 얘도 12. 똑같다고, 이게 두 개가. 알겠지? 여기서 2를 빼니까 30, 너도 30. 두 개 똑같다고, 이렇게. 됐죠? 이 정도면은 뭐 진짜 아주 간단하게 외울 수가 있겠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749번. 정다면체 중 꼭지점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라고 했고, 꼭지점의 개수가 여기잖아. 그치? 가장 많은 거는 정12면체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 풀 때는 얘들아, 표를 너희들이 그리지 않고 바로 풀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좋겠지. 됐어요? 75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전개도로 정육면체를 만들 때 점 A와 겹치는 꼭지점을 모두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니네가 이 생각,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자, 얘하고 지금 이제 만나는 꼭지점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누구는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겠니? 여기 있는 C는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겠니?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제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가 뭐 하겠어? 이게 세우면은 만나겠지? 충분히 이해되죠? 얘하고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접으면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C는 결국에는 뭐다? 같은 꼭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잘 봐봐, 얘들아.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얘하고 얘하고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지. 접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 있는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이 서로 뭐가 되는 거니? 같은 꼭지점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끼리 같은 꼭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는 여기하고는 이렇게 된 얘하고가 또 같은 꼭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친구는 얘하고 이렇게 같은 꼭지점이 되는 거고, 얘하고 얘는 같은 꼭지점이 되는 거고, 얘는 또 얘하고 이렇게 같은 꼭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얘가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돼. 세워지고, 자, 이게 이렇게 세워지고 얘가 덮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세워지고 덮어지면서 A하고 K하고 만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A와 겹쳐지는 꼭지점은 점 C가 있고요. 점 K. 이렇게 두 가지의 점이 A라는 꼭지점하고 만나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759번. 오른쪽 그림의 전개도로 정팔면체를 일단은 만든다 라고 얘기했네. 그치? 그래서 일단은
그랬을 때 사실 정육면체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약간 느낌적으로 좀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모양이 막 복잡하진 않으니까. 근데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십이면체나 정이십면체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문제에. 근데 이 정팔면체까지는 조금 문제가 나와요. 조금 복잡한 문제로서, 어려운 문제로. 그러면 이 정팔면체 소리가 어떻게 풀 거냐. 일단은 이거의 겨냥도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자, 겨냥도 그리는 법부터 쌤이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이렇게 겨냥도를 얘들아, 겨냥도는 니네 정팔면체가 어떻게 생겼니? 다이아몬드 선의 모양을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잘 보세요. 정 겨냥도. 겨냥도 그리는 방법입니다. 선을 이렇게, 이렇게. 자, 약간 이러한 모양으로 그리는데, 얘하고 얘하고의 길이는 비슷한 크기, 이렇게 모양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조금 더 긴 게 더 좋습니다. 보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선 네 개 그릴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얘하고 얘는 약간 좀 이렇게 끝점은 좀 이렇게 맞아야 돼. 끝점은 맞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점을 다 이렇게 이으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됐지?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점 이어준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할 게 뭐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든다 생각하는 모양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얘가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얘가. 이게 평행사변형 모양.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주시면 다시 여기가 이렇게 점선 얘가 이렇게 점선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얘가 바로 정팔면체 모양이라고 보면 돼. 그냥도 되겠니? 좀 이거는 집에서 좀 몇 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그려보고 막상 시험 때 빌려면 잘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일단 그리세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정팔면체 일단 이렇게 그리세요. 다시 한번 선생님 빨리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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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네 개를 다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모양이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라는 얘기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점선으로 얘 있고, 점선으로 얘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 이렇게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지금부터. 여기 있는 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야, 이 두 점이. 알겠지? 이렇게, 여기 있는 점. 이렇게 꺾여 있는, 이렇게 있는, 여기 있는 점, 이렇게 꺾여 있는 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점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여기 있는 위에 여기 역할과 아래 여기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뭐 얘를 갖다가 D라고 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D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I가 바로 여기가 I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잘 봐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한 바퀴 이렇게 D에서부터 여기 있는 거 시작을 해서 J, A, B, C 이렇게 되겠지? 다시 여기 있는 D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있죠. J에서 A, B, C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를 J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J 그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위에하고 아래가 됩니다. 아셨죠? 자, D하고 I. 이 D하고 I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D하고 I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D, I. 그리고 나서 D의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아오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J죠. J, A, B, C가 각 꼭지죠. 옆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순서 이렇게 가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어? 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있냐?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C라는 친구하고, 자, 이제 이렇게 접을 거잖아. 그치, 얘들아? 접을 거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만나는 거. 이해되겠지? 얘를 기점으로 해서 접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 칸 한 칸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얘 둘이 만난다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C하고 누구하고 만난다고, 얘들아? E하고 만난다는 얘기야. C하고 E하고. C하고 E하고, 알겠지? 그럼 C하고 E니까 C 자리에 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잘 봐봐. 얘 여기에서 한 칸 떨어진 거, 여기에서 한 칸 떨어진 거. 즉 멀리 있는 친구들끼리 여기 있는 B하고 여기 있는 F하고가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하고 F. 자,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칸씩 떨어져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고 두 칸씩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B하고 F하고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 얘가 중심이잖아. 그래 안 그래? I 중심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J하고 누구하고 H하고 만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J 자리 누가 들어가면 돼? H가 들어가면 되고 A하고 누가 만나면 되겠어? G하고 만나면 되겠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G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좀 영상 좀 돌려보세요. 얘는 얘는 꼭 좀 아셔야 돼. 여기까지는 아마 학교에서 아마 할 확률이 좀 높아요. 자, 그래서 정 8면체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절대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이 문제 못 풉니다.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겨냥도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셔야 돼요. 겨냥도를. 겨냥도 그리는 방법은 일단은 뭐 기존에 아까 설명했던 방법을 그리고 이제 꼭지점에 이제 번호를 달아주는 방법은 여기 있는 D하고 여기 있는 I 이렇게 들어간 부분 알겠지? 얘네들이 하나씩 위에 아래를 차지하고 있으면 되고 옆에 네 개 차지하는 거는 어떻게 차지하면 되냐? D에서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JABC, JABC 이렇게 차지하고 그 다음 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하고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가까운 애들끼리 멀리 있는 애들끼리 얘를 중심으로 가까운 애들끼리 멀리 있는 애들끼리 이해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 볼게요. A, B하고 겹치는 모서리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A, B는 지금 여기 이렇게 A, B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A, B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A, B하고 겹치는 거는 G하고 F가 되겠네. 즉, G, F. 이게 바로 답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냥 골라만 내면 되시면 돼요, 이제 그냥. 자, G, F고요. 그 다음에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이라는 거는 A, B하고 평행이 되는 거는 얘 말하는 거거든. 얘, 얘, 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H, JC가 될 수도 있고, JE가 될 수도 있고, HC가 될 수도 있고, HE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 이해되니? 왜 그러냐면은 이 점은 J이면서 H고, 이 점은 C면서 E이기 때문에 JC라고 말할 수도 있고, JE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HC라고 말할 수도 있고, HE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J, E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친구 J, E, G, F에서 3번이 뭐가 돼야 된다?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얘는 뭐 간단합니다. 자, 회전체가 아닌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회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뭐 원이나 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원 들어갔으니까 회전체 맞고요. 얘 답이 되고 구 있네요. 원 있네요. 얘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2번,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끝나면 되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생기는 입체 도형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지금 그 얘기지? 잘 봐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하고, 얘하고 합동인 도형을 여기에다가 그려줍니다. 똑같은 간격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은
합동인 거를 먼저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겠어요? 다시 이렇게 합동인 거를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뚫려주고 여기 이렇게 뚫어주고 여기 이렇게 뚫어주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네. 알겠니? 몇 번이 답이 되겠어? 4번이 답인 거는 뭐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지. 됐죠? 볼게요. 다음 중 회전체와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여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으로 짝지은 것 중 옳은 것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여기 잠깐 복습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윗동네가 있고 아랫동네가 있는데 윗동네는 회전축의 수직으로 지금 자른 거지. 그래 안 그래?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를 때는 모양이 다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다 무슨 모양입니까? 다 원이죠, 그냥. 그쵸? 즉, 원 기둥이든, 원 뿔이든, 구든, 원 뿔대든 다 뭐가 되는 거니? 다 그냥 원이야. 회전축에 뭐일 때는, 수직으로 자를 때는. 알겠지? 그런데,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는 다릅니다. 원 기둥은 뭐가 됩니까? 직사각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그리고, 뿔은 이등변 삼각형. 충분히 아시겠죠? 구는 원이 되는 거고, 사다리, 그 원 뿔대는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즉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냐 아니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냐 이 두 가지의 뭐 상황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봅시다. 자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고 했습니다. 자 원기둥은 여기 있죠? 자 원기둥은 뭐예요? 직사각형 맞겠지? 원뿔은 직각 삼각형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겠지. 항상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됩니다. 회전축을 시키면은 좌변, 우변이 똑같게 나오겠지. 그래서 직각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니?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원뿔을 평면 1, 2, 3, 4, 5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회전체를 포함해서 자르는 거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번 같이 자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조금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2번 이렇게 회전축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고 기억 좀 해주세요. 이렇게 3번 모양으로 자른다. 자 이거부터 할게. 4번부터 하면 4번 모양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원이야. 원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3번 모양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르면 이러한 타원 모양이 된다. 우리가 얘를 타원이라고 그래. 타원. 타원 모양의 그림이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5번처럼 자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5번처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런 이제 고깔 모자가 있으면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러한 모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다리 꼴을 회전시켜서 생기는 입체 도형을 그러면은 뭐 얘는 뭐 이렇게 양쪽 이렇게 돼야 되니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거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은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원뿔대이기 때문에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르면 이런 식의 뭐가 나온다? 그 사다리꼴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때 생기는 단면을 구하시오. 뭐 사다리꼴 넓이 구하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니까. 사다리꼴 어떻게 구합니까? 윗변, 얘가 4니까 얘가 4니까 뭐가 더 있어? 8 더하기 아래 17이니까 14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이 친구 22 곱하기 약분하면은 3이 되니까 3 하시면
66cm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을 1회전 시켜서 회전체를 포함해서 잘랐다. 그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 길이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에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두 배만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이 친구를 말하는 거죠. 이 친구 이렇게 이게 바로 내가 구해야 되는 둘레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이를 구할 때는 얘들아 항상 자 곡면하고 그 다음에 곡선하고 곡면이 아니라 곡선하고 직선으로 나눠서 우리가 구해야 돼. 왜? 곡선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 파이가 들어가야 돼. 원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선은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직선부터 우리가 구해보면은 당연히 얘가 7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니? 7이 되겠지. 맞죠? 얘는 뭐가 되겠어? 6이 될 것이고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4에다가 6이니까 직선은 20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곡선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됩니까? 곡선 부분은 여기잖아. 여기 이만큼 뭡니까? 반원이죠. 반원. 그래 안 그래? 자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자 원둘레라는 거는 원주라고 하는데 원둘레 선생님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랬지? 무슨 파이? 초코파이 말고 무슨 파이? 지름파이 기억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수학은 배운 것. 자 원주는 지름파이야. 지름파이. 그러면 얘는 지금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이 뭐가 되겠어? 6파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반원이잖아. 반원. 반원은 당연히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3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된다라고 우리는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원뿔, 원기둥, 구는 모두 회전체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2번. 평면 도형을 회전시킬 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한다. 그쵸?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확하게 다 왜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아셔야 돼.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야. 4번부터 할게요. 4번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라고 돼 있네. 모두 합동이다. 다시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돌렸어. 돌리면 이렇게 돼서 이러한 뭐가 되겠어? 원뿔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원뿔을 갖다가 어떻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얘는 원뿔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쌤 보세요. 여기서 이 원뿔을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모두 다 뭐란 뜻이야? 합동이다. 그 얘기야 지금 이 말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게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에 회전축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를 이렇게 잘라도 회전축을 포함한 거고 이렇게 잘라도 회전축을 포함한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자르는 모든 모양은 뭐가 된다?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나요? 되시나요? 자 얘라고 합시다. 얘라고. 자, 얘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모양 있다고 한번 해봐. 얘를 회전축의 가운데 있겠지, 얘들아. 가운데. 그쵸? 걔를 위에서 이렇게 자른 단면이나, 이렇게 자른 단면이나, 이렇게 자른 단면이나,
단변이 모양이 모두 뭐 하겠어? 같아야 되겠지. 어. 자, 그 얘기예요. 5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라는 얘기는 이게 회전축이고요.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걔는 모두 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3번이 일단 답이 될 건데 3번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성분. 회전체의 옆면이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얘가 옆면이야, 얘가. 자, 이게 지금 이게 회전체라고 하면 이게 회전체라고 하면 회전체 옆면은 얘잖아, 얘, 얘. 그렇지? 옆면을 만드는 성분. 그럼 이 옆면은 누가 만드냐? 얘가 만드는 거야, 얘가. 여기 있는 애가 돌면서 만드는 게 옆면이 되겠지. 다시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옆면이 되겠지. 그치? 어. 그래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높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선이라고 해요. 모선. 어. 모선이라는 단어는 조금 하나 익혀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선을 회전을 시키면 이 선이 돌아가면서 옆면을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만약에 되어있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옆면을 만들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평면도형일 때 이거를, 얘를 높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얘를 뭐라고 한다? 모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L을 얘를 회전축을 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돌려보겠다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러한 이제 뭐 원뿔의 모양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원뿔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높이는 12다. 뭐 맞는 얘기가 되겠죠. 높이 12가 되겠죠. 높이는 얘가 높이니까 얘가 이 친구가 12. 그렇죠. 모선의 길이 13이다. 그치. 이제 이게 바로 뭐라고 얘들아? 모선. 알겠지? 뭐 모선은 13이다.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은 당연히 이러한 단면이 생기겠지. 이러한 단면. 맞죠? 그 단면의 둘레 길이가 36이라고 했는데 둘레 길이는 여기 13, 10 이렇게 되겠지. 13, 10 이렇게 되겠네. 13, 여기 10, 여기 1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36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회전축을 포함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넓이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그치?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은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가 됩니까? 10 곱하기 높이 얼마가 되죠?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누면은 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 60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는 얘기는 어떻게 자른다는 얘기니? 그렇지. 이렇게 자르겠다 이 얘기지.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렇게 자르면 단면의 모양은 뭐가 된다? 원이 된다 라는 말도 정확하게 맞는 선택지가 되겠지.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